사운드! 지금 이 소리 들려요? 너무 작나? 오호! 놀이터! 놀이터에서! 들려요? 적당합니까? 아, 아니 뭐지?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아 놀이공원 놀이공원 아 우리 동네 놀이터는 다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 동네 놀이터는 어만 여긴 어디지? 어 재수없는 토끼 인형도 있어. 입에 피 묻었구만. 어머 내 이렇게 죽은 개 덩어리였어. Where am I? 여기가 어디야? 이 칼은 뭐지? 어머 이럴 수가! 칼! 야 이거 뭐야? 조작감 거지 같아. 와! 뛰는 버튼이 뭐가 있을 텐데. 아 이거 좀 지글지글거리죠? 이거 게임 자체가 이래요. 게임 자체가 지글지글거리는 거예요. 여기가 꿈속이라서.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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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뻔했어. 빵돌이님 고맙습니다. 팽그로 가이드 감사드리고. 왜 뛰는 게 없냐? 아, 뛰는 버튼이 뭐야 도대체.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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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친절한 게임님 고맙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사일런트 힐 2 아 3 이 여자의 주인공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겠지만 여기서 괜히 시작이 됐네요. 어 뭐야 얘는 뭔데. 어 뭐야 어머 어머 얘 뭐야 이 똥개. 어, 어 안녕하세요. 밥 좀 남은 거 있나요? 전 병든 강아지입니다. 어머 저리가 재수없어. 어 어머 얘 어 어머 얘들 뭐든 불어뜯어. 어, 야, 어, 아이고, 야, 얘 안 죽어 안 죽어. 어, 야, 어, 어, 나 죽을 것 같아. 어, 나가. 어, 소리 적당해요? 어, 이거 뭐야? 안 죽는데? 커다란 토끼 의상이 왜 여기 있을까? 사키 오렌지님 고맙습니다. 10개 감사드려요.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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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야 이 뭐야 진짜 죽네. 아 뭐야 아 원래 죽는 건가 봐. 아 그렇구나 나는 다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화질 괜찮아졌죠. 아까 전에는 꿈속이라서 더티했던 거야. 지저분했죠. 어 안돼 아 안돼 아, 어머 어머 어, 어머 슈발꿈. 어 아니 아 왜 지금 깜짝 놀라는 거 왜 안 하냐. 왜 얘 너무 했는데. 어 끔찍한 꿈이야. 어 이런 거에서 잠들었다니. 역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것도 익숙하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하여튼 어? 하여튼 그런 거 유별나 하여튼 어 이런 거 혼자 먹는 거 뭐라고 하고 그 자 이거 봐요. 해피 버거. 행복한 버거. 혼자 먹었죠? 네. 음악 적당합니까? 아니. 저가 실 따라가야겠구만. 난 슬퍼. 난 괴로워. 아빠 저예요. 간장 치킨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전화가 드셔서 정말 미안하다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집에 갈게요. 부탁하신 물건은 못 샀지만서도요. 화내지 말아요.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I will. 아빠를 사랑해요. I love you too, Dad. 뭐지? 몰래 지켜봐 줄 거야. 뭐야? 재수 없어. 몰래 지켜봐 줄 거야, 은밀하게. 헤더, 잠깐 얘기 좀 할까? 난 더글라스 가홀랜드라고 한다. 탐정이지. 어머, 코난 같은 건가요? 그렇군요. 자, 그럼. 야. 요즘 애들은 명탐정 코난이랑 김재일만 탐정으로 생각한다니까. 아, 잠깐만, 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단다. 나도 명색의 탐정이야. 한 시간만 내줘. 아니, 30분만 내줘. 우리 아빠가 낯선 사람이랑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네 출생에 관한 일이지. 아이고, 개뿌리. 아, 이것도 안 먹히다니. 정말 놀라운 여자구만. 대부분 드라마에선 이렇게 출생의 비밀이라고 하면 어마 제가 혹시 재벌가의 딸인가요? 이러면서 들러붙던데. 어디까지 따라올 거죠? 비명을 지를 거라고요? 와, 진정하게야. 여기서 기다리지. 이게 세이브인가 봐요. 거울의 저 문양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테리 집사람님 고맙습니다. 음악 소리 적당합니까? 어우, 저 세이브 여러분, 세이브. 내 목소리에 비해서 적당한지 얘기해줘야 돼. 오, 쇼핑몰 화장실. 네, 3에요. 게임 소리 더 이상 못 키워요. 이 정도면 충분히 크구만. 네, 이게 최고예요. 어머, 저 영감탱이를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어? 똑똑? 누가 안에 있나봐. 뽕뽕이님 고맙습니다. 어머, 안 들어가죠. 어? 뭐야? 아, 뭐야? 아, 여기로 기어나왔어. 네. 어, 이거 시점 진짜 거지 같네. 여긴 완전 망가져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구만. 이쪽으로 가야겠어. 뛰는 모습이 좀 이상한데. 넘어질 듯. 어, 여자애 뛰는 모습이야. 뒤뚱뒤뚱.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래요, 여러분. 뭐야? 뭔가 여기 문이 있는데? 어, 됐다. 됐어, 나이프 장착했어. 혹시라도 누가 건드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잡다하게 붙어있는 것은 많은데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구만. 아, 닫혀있어. 고장났어? 주인공이 여자라서 내가 참 목소리 연기에 내기 귀찮네요. 잠겼어. 다 고장났구만. 화질 되게 괜찮다. 2에 비해서 확실히 발전이 있긴 있었구나. 뭐야? 오, 쇼핑몰 같은데 다 닫혀있죠? 네. 이상한 소리 들리고. 피자국인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어, 여깄다. 오케이. 샷다문으로 밑으로 지나갔네. 어, 총이야! 나이스 총. 득템했어. 완전 총이야. 뭐지? 아니? 맛있어, 쩝쩝. 맛있어. 뭐야? 아, 뭐야? 아, 재수없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원통이에요. 원통. 아, 저리가. 중의적인 표현이죠. 제 몸이 원통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했고, 제가 원통함이 많아가지고 원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저리 꺼지라고! 아이고, 탕! 빵! 아이고, 왜 그렇습니까? 중의적인 표현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아이고, 쏘지 마세요! 어머, 총알이 다 떨어졌어! 그러길래 내가 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이런 지금에서야 크리티컬 피해가 떠다니. 독데미지였나? 미안해. 대체 이게 뭐였지? 독데미지였어. 아, 야. 어. 미친 소리 같지만 괴물이라고밖에 할 수 없군. 정말 놀라운 일이야. 지금 옷 구경이나 할 때도 아니고. 이런 김에 좀 하나 쌤치지. 어, 여기 시체가. 어, 죽은 게 틀림없어. 탈의실이야. 이거 사일런트 힐 영화가 새로 나온대요. 2가. 어, 이거 총알 있다. 굿. 그 영화의 주인공이 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일런트 힐 영화가 나오면 얘가 주인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미리 봐두시는 것도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거기에 이제 어른과 불의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나왔던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애랑 그다음 쇼빈이랑 또 그 존 스노우라고 주인공 역할하는 어차피 그 어른과 불의 노래의 주인공이란 없지만 그나마 좀 주인공에 가까운 애가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인디 영화인데 그 중에서도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하다고 하더라고. 네. 인디치곤. 어, 문이 열렸어. 이쪽으로 한번 갔다 갈까? 아니야, 절로 먼저 가야 되나? 네. 뭐야 이거. 개 똥개. 어머 따라오지 마. 야, 쟤네 머리가 반쪽으로 쪼개졌는데? 야야야야. 어머 얘. 총알 아까워. 어, 됐다, 나갔다. 어우. 여기 뭔가 막혀있을 것 같은데. 내 몹들이 순발력이 되게 좋아졌네요. 그러게, 차가 어떻게 여기 주차되어 있지? 어쩔 수 없이 글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주차를 왜 저렇게 해놨어, 재수없게. 가질 못하게. 아, 이거 시점 거지 같아서 도망갈 때도. 아,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빨리. 얘네가 눈치 못 채게. 어! 아, 또 오케이. 아, 칼 들으려고요? 아, 여기 방금 있었던 곳이구나. 네, 시점은. 이게 시점이 불편하다기보다는 원래가 이제 사일런트 힐이 이런 시점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일부러 시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간 불안감에 휩싸인 시점. 어, 지도야, 드디어. 어, 굿. 쇼핑몰 지도를 입수했어요. 네. 일부러 시점이 이런 거예요. 네. 일단 저기 다 돌아보고 오는 게 좋겠죠? 고장 났대요, 엘리베이터가. 다 고장났어. 고맙긴 한데 일일이 안 들어가봐도 되니까. 이쪽으로? 이 소화기는 못 뜨나? 얘 이름이 헤더예요, 헤더. 뭔 소리야 이게. 뭐야, 노! 뭐야 이거! 재수없게 생겼어! 아, 죽었다. 어머, 밟아! 밟아줘! 칼로 바꿀까? 총알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네, 되게 안 죽어요. 피! 아, 밟았더니 피. 그러게, 오기만 해봐. 잘라버릴 거야? 잘라버릴 거라고? 야, 이거 뭐야? 똥개! 뒤치기! 뒤치기! 죽어! 뭐야? 이거 어떻게, 어머, 한다! 어머, 얘! 얘 왜 이렇게 세졌지, 애들이? 이거 왜 이렇게 세다, 애들이 세졌어? 이거 어떻게 싸워야 돼? 이다! 큰일 났다. 어려운데? 야, 어려워. 내가 한 대 때리고선 완전. 얘 재수없어, 나! 찌르기! 좋아, 이거 났대! 이거 났더냐고? 빙글빙글 돌면서 너의 공격을 피해주게! 너의 공격을 피해주겠어! 빙글빙글. 테리지스라니 18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밟아줘. 으이차! 척추뼈 부러뜨리기! 아, 갈비뼈 나갔어. 아이차! 갈비뼈 부러뜨리기! 잡다한 게 맞는데 쓸만한 게 뭐, 육포를 구했대요. 내가 먹는 건가? 여기 뭐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못 가져가나?
아, 걔들이 유포를 좋아해서 미끼용으로 쓸 수 있다고? 아, 그래요? 아, 괴물을 유인하는 데 쓰는구나. 아, 신기하다. 그렇군요. 네. 뻥인지 잠시 의심해서 미안해요, 여러분들을. 네, 설마 무슨 개뿔이 뭐 유포 나오면 유포 당연히 먹으면은 그 데이지에서도 유포 먹으면 회복하는 건데 그거 그걸로 뭐 유인하겠어? 이렇게 의심하고 잠깐 봤는데 진짜네요. 네, 저걸 유인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어, 세이브가 있다. 다행이다. 세이브합니다. 자밀라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이거 체력이 없냐고요? 아, 체력 있어요. 아, 떨어진 건 줌해서 주스라고요? 아, 뭐, 아, 되게 힘들어. 줌해서 죽기. 조종하기 되게 짜증나는데? 아, 저기 있다. 저 뭐 있는데? 아, 열쇠가 있는데? 아, 팔이 조금만 더 길었어도 집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못 집는 거죠?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도 없고. 나중에 뭔가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봐. 이건 뭐지? 쌍안경 같은 거? 여기 뭐 총알이 있는 것 같아. 아, 영양드링크. 영양드링크. 권총탄알. 어, 체력이 있어요. 지금 스테이터스가 보면 노란색이죠. 왼쪽 상단에 저 창을 잘 보시면 노란색이죠.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양드링크 하나 마셔주면은 이제 약간 밝아졌죠? 이게 좋은 상태입니다. 아니에요, 원래 얘가 살던 그냥 그 마을이에요. 근데 이 쇼핑몰에서 밖으로 탈출하자마자 갑자기 이런 장소로 들어와줬어요. 어, 여기 뭐라고 쓰여있었냐? 아, 스토어룸. 좋아요. 사무실 안 들어가지고. 네, 아직 스토리가 안 나왔어요. 얘가 왜 일로 들어왔는지. 갑자기 괴물들이 갑자기 뛰쳐나와진 거야. 뭔가 기계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지도 확대가 안 되나? 아, 된다. 저기 동그라미 친 곳에 뭔가가 더 남아있고, 그리고 네, 넘네요. 이 쇼핑몰이 주 무대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봐야겠어. 어, 됐다. 뭐야? 어, 뭐야, 베이커리로 들어왔다. 어, 빵, 맛있는 빵. 헬렌스 베이커리. 어, 크리스피 토스트 브레드. 콩슝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에브리띵 온 세일. 세일, 어, 광고 전단지야. 바삭하게 갓 구운 빵을 당신의 식탁에. 헬렌 베이커리, 전품목 세일 중. 아, 그렇죠. 네. 어머, 직계를 구했어. 좋아, 이 직계로 왠지 그 열쇠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벌써 제 추리가 빵 되게 맛있겠다. 오, 좋아. 여기 딸기잼도 있고. 돈을 쌤 쳐야겠는데? 아, 이거 뭔가 이게 중요한 건가? 이걸 왜 보는 거지? 점원이 한 명도 없고. 아까 그거 집으러 가보자, 열쇠. 열쇠 하는 데가 여기 어디였는데? 저 끝에. 아, 빵 먹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어, CCTV 시점이라서 좀 불편하죠? 여기다 왠지 찌개를 쓰면 될 것 같죠? 저기 밑에 열쇠가 떨어져 있는데 제가 찌개를 쓴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당장 써주겠어? 자, 받아라, 고무고무 찍게! 아이, 자, 아이, 뒤적뒤적. 뒤적뒤적. 아휴, 됐다. 어, 찰지게 진짜 잘 집었네. 이렇게 끌어내는 것도 아니라 딱 집어서 쫙, 쫙 달라붙어가지고 딱 갖고 나왔네. 오케이, 집게로 주운 열쇠. 이름도 집게로 주운 열쇠로 변했죠? 세이브할게요, 여러분. 세이브합니다. 네. 어, 세이브할 때 소리가 크다.
뭐야. 어머. 어머 얘들. 얘네 재수없게 생겼어. 저 열쇠가 어디 쓰는 걸까? 싸우지 말고 가요. 코그모. 네, 주인공 3는 주인공 바뀌고 아예 다른 적일걸요? 다른 이야기일 거야. 지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열쇠로 열리는 문은 아마 다르게 표시됐을 거야. 그죠? 그리고 부츠에 땀 차겠다. 아, 굉장히 넓네. 귀찮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까 그 해머맨이다. 아이고. 직기로 주운 열쇠 사용했어. 아, 들어가졌다. 오케이, 관광. 오호! 장난감 파는 데인가? 아, 서점이구나. 3에는 삼각도 안 나와요? 잠깐만. 뭐야? 셰익스피어 전집 1권부터 5권까지 다 구했는데? 잠깐만. 이럴 줄 알았어. 그냥 바닥에서 주문 순서대로 책을 꽂아볼까? 오케이. 뭐지? 안 되는데? 책을 뭔가 써야 될 것 같은데. 나 여기 옛날에 해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잠겼어? 허허. 안 돼. 너 철통 보안이야. 정말 놀랐구만. 직원들만 갈 수 있는 저 비밀의 공간. 여기 뭐 쪽지가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옳은 것이 틀리고 틀린 것이 옳다. 왜 저 틀자가 이상하냐? 책 순서를 뒤바꿔라. 책 순서를 뒤바꾸라고? 54321로 꼽아야 되나? 네. 그게 4. 그림이 맞춰지는구나. 오케이. 아, 그림 맞추면 되는구나. 일단 다 꼽아보자. 아, 오케이. 20. 자, 이 4가면 앞이야. 맞죠? 4가면 앞이야. 그 다음에 3이야. 그 다음에 요거, 2. 아니야. 5. 오케이. 됐다. 2084. 오케이. 좋았어. 제대로 됐다. 2084. 찾았죠? 2084. 됐다. 굿! 잘했죠? 봤죠, 여러분? 봤죠? 이거 어떻습니까? 뭐야? 뭐지? 저 아줌마? 이봐요! 무슨 일이죠? 다들 어디 갔어, 아줌마? 저 이상한 괴물들은. 저들은 시작을 맞으러 온 거야. 인간이 방해했던 낙원의 부활을 말이지. 아니, 뭔 개소리예요, 아줌마? 모르겠어? 우린 너의 힘이 필요해. 내가 어떻게 알죠? 내가 바로 클로우디아지. 그래서요? 기억을 잘 더듬어봐. 내가 누군지, 네 본래 자신이 누군지 말이야. 앞으로 네가 할 일이 뭔지 말이야. 너는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할 사람이지.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할 사람이래. 이게 당신 짓인가요, 클라우디아? 내가 볼 땐 모나리자인데? 눈썹도 없고 신이 뜻하신 일이야.
지긋지긋한 편두통. 어머, 이럴 수가. 아프지 마요.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 기다려요. 펜자리 쓰신 분. 큰일 날 뻔했네. I don't get it. 무슨 소리였지? 뭘 기억하라는 거야? 여자라서 연기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남자 주인공으로 좀 하지. 락커문이 열리지 않아? 이상한 음악, 소리, 음악이 이상해. 네. 콩슝님 고맙습니다. 문이 다 열리진 않고요. 뭐야,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네. 장모님 고맙습니다. 저 앞에 문 하나 안 연 것 같은데? 젠장을. 아닌가? 맞다. 뭐야. 이거 진동 온다. 조심해. 언제 또 괴물이 나올지도 몰라. 오면 갈기갈기 찢어주는 거야 이걸로. 뭐야. 그 라디오 나왔다. 괴물음을 알려주는 라디오. 왜 이런 게 천장에서 떨어지지? 조금 전부터 들리던 잡음이 여기서 나는 거래. 라디오를 구했어. 시끄러워. 완전 시끄러워. 이번 작품은 효과음을 참 이 볼륨 상태를 조절을 잘못한 것 같은데. 뭐야? 저게 뭐야? 뭐였어요?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나 이거 조이패드에 진동와서 더 무서워. 뭐야? 불쌍하다. 됐다. 꿈에서 깨나? 뭐야 여기. 어머, 젠장. 아이고, 화질 이상해진 거 보니까 여기 그 이면 세계인가 그런가 봐. 나 노라고.